자, 이제 세 번째 대결을 펼칠 저희 팀의 유명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미친 에너지로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한 록스타 유명 가수 채본! 야, 이분의 즐기 낙연이 또다시 여기서 아, 즐기다 로커 두 분의 리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노래 장인 추승엽! 자, 싱어게인에서 사실 두 분이 1대1로 한번 또 붙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다시 4대4가 나왔습니다. 추승엽님이 탑7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과연 오늘 누가 승리하게 될지. 일단은 채본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이렇게 좀 위로의 뭐야 저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위로가 아니라 진짜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사죄드립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전 지금 현재까지 5연패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 거죠? 너무 이렇게 짠하게 봐주시지 않아도 너무 짠하게 봐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이렇게 보니 이렇게 피켓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채본 뭐 사랑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추승엽 건강해 뭐 이런 네, 저의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건강이 제일이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늘은 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또 성공으로 모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후공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제가 또 1번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고 마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운 팬분들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제가 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팀장으로서 자꾸 우리 팀에 이렇게 없어 보이죠? 이렇게 자꾸 후공만 하려고 그러고 한번 멋있게 하시는데 메뉴판 한번 골라주세요. 어쩔 수 없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메뉴는 보은 씨가 고를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애교, 애교! 좋아요. 애교 5종 세트로. 오! 오케이, 오케이. 성공을 펼치는 우리 채보님의 무대. 어떤 곡인가요? 제가 오늘 불러드릴 곡은 나는 나비라는 곡이고요. 너무 찰떡이에요. 그런가요? 제 무대는 박수 치셔도 되고 즐겨주세요. 네. 아니 저기 앉아 있을 때마다 빛이 나네 그지? 네. 나오니까 도훈아 이겨라 이겨라.